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창세기 48장. 와. 합시다. 1절부터 7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7월 3일 2023년 주여, 벌써 월요일이네요. 이번 주일 온전히 헌신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고 verse by verse로 가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두루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고 내게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서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임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임 길의 장사이니라. 에브라임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이제 베들레헴에 곡식을 심으면서 곡식 창고가 되죠. 곡식 큰.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이 돼지가 되잖아. 베들레헴. 예, 다윗이 태어나는 곳이고. 그죠? 근데 이제 와, 17년이 지나고 야곱이 요셉한테 야, 내가 죽거든. 저쪽 여기다 나를 묻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다 나를 묻어라 약속 받습니다. 그 이런 일다 약속한 후야 당신 아버지가 이제 곧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가죠. 이게 둘만 낳느냐 그건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심벌릭하게 두 아들만 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이 왔다는 걸 알고 어떻게 힘을 내요. Strengthen himself. 그래서 딱 침상에 앉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썼냐면 11장 21절에 그가 그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의존해서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뭐 무슨 뭐 상견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왔는데 누워 있어도 되는데 왜 하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들을 특별한 축복을 느끼는 거죠. 세리머니죠. 종교적 그죠. 믿음에 내가 우리 손자들에게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리라 딱 마음 먹은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 루스에 나서 나를 축복을 하사 He bless me. 야, 우리 인생이요 정말 살같이 흐르는데 뭐 제가 60을 넘으면서 야 언제 우리가 애들 늙어가는 것도 봐도 그렇고 야, 우리가 이 집에서 23년 살았네. 아니 도대체 이사 온게 어저께 같은데 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캄보디아 간게 무슨 어저께 같은데 뭐 20년 있었다 그러고 캄보디아 가서 뭐 하여간에 너무나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 뭐 거기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죠? 근데 탁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참복 주셨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는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내 후손에게 주어 후손 많은 사람을 만들 것이다. 기업이 되게 할 사람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존 켈빈이 뭐라고 쓰냐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가 교회의 미래 교회의 머리로서 이 축복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의 교회랑 비교합니다. 그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냐면 바로 요 말.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 많은 백성이 영어로 풀면 congregation, assembly, 모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영어로는 congregation 그러거든요. How's your congregation? 뭐야?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빌딩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church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로 큰 교회들을 너희를 통해서 있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와서 네가 낳은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입양을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랑 같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두 놈은 없어지거든요. 르우벤은 첫째 아들로서 이걸 잃어버리거든요. 박달당해요. 왜? 자기 와이프랑 잠을 잤기 때문에. 시므온은 너무나 사람을 많이 해요. 칼에 너무 피가 많고 이거는 살인자의 영. 사실 시므온은 없어져 버려요. 요한계시록 거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는 안 나오는 건 단이라고 그죠. 단. 시므온. 문하세.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틀렸는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아들, 네가 낳은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은 너희가 받는 그 축복은 애굽에서 그 뭐 요셉이 얼마만큼 누렸겠어요? 뭐 진짜 뭐 베벌리 막말로 베벌리힐에 한 100에이커 땅이 있고 뭐 빌리언 달러 어카운트가 있고 다 그렇게 살지만 너의 손자, 네 너의 자녀들의 받을 것은 가나안 땅에 서 받을 것이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게. 네. 마치 정말로 미국의 빌리언에어인데 베벌리힐에 20에이컬 라시 있고 집이 100채고 뭐 이런 사람한테 그거 다 좋은데 애굽에서 받을 게 아니라 베벌리힐에서 미국에서 받을 게 아니라 저 시골 강원도에 있는 땅이 너희 자녀들의 받을 축복의 땅이다.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데 영의 눈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은 보면서 선포하는 거. 이걸 굉장히 프로페틱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을 지금 상황 17년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서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거를 믿음으로 나눠줘. 네. 끝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니네 엄마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잖아. 그러면서 요셉 엄마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중에 가는 길 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여기서 나엘이 나를 따르는 중 노중 나 죽었는데 여기서 뭐냐면 내 품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곳이 곧 장사였느니라. 곧 에브라함은 곧 베들레헴.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면서 사실 자기가 얼마나 또 많은 것을 17년 동안 쌓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자기 손자들한테 주겠다고 하지 않고 손자를 자기 아들로 만들어서 애굽의 모든 인헤리턴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주인 아들로 삼는다는 건 뭐냐 하면 에브라함과 걔네들이 이제 그 땅이 날려질 때 열두 지파가 될 때 한 지파의 몫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레이첼이 애를 못 낳았잖아요. 많이. 그래서 레아랑 했는데. 그래서 세 트라이브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죠? 믿음으로 없는 땅을 주는. 그래서 베들레헴이란 건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곡식을 심기 전에는 근데 거기다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이 많이 나오면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붙죠. 그죠? 우리는 베들레헴 살이 찐다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쭉 살면서 야, 난 참 복받은 자다. I am blessed.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 내가 가진 것 이런 걸막 나눠주려고 편안히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없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정말 가진 것 없고 손에는 안 잡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본 것 같이 야곱이 본 것 같이 요셉 또 모든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영적 레거스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